간단하게 우크라이나 방문에 대해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문하게 된 계기, 방문한 이유, 소화한 일정, 우리가 지원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평화연대 이니셔티브의 내용, 이렇게 네 가지 말씀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5월에 젤렌스카 여사가 서울에 왔을 때 젤렌스키 대통령의 우리 대통령 내외 초청 친서를 전달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제 나토 정상회의에 임박해서 떠나기 며칠 전에 외교 채널을 통해서 다시금 초청이 왔습니다. 그러나 섣불리 결정을 할수 없었던 것이 국가 원수의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가 녹록치 않았고 또 중대한 국가 안보 사안들이 얽혀 있었기 때문에 준비는 해놓고 떠났지만 마지막 결정은 하지 못한 채로 출국을 하였습니다. 폴란드 방문 마지막 날, 7월 14일 금요일 오후까지 계획을 수립한 사실 자체가 알려지거나 또 다른 사유로 인해서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그리고 우리나라 삼각 협력 체제에 어떤 문제가 조금이라도 발생하면은 계획을 이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최종 점검 후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떠날 수 있었습니다. 직접 방문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간접적으로 나토 같은 국제회의에서 우크라이나 현안을 논의할 수도 있고 또 히로시마와 같은 제3국에서 우크라이나와 한국 정부가 협력 방안을 논의할 수도 있었지만 몸소 눈으로 가서 현장을 확인할 때 보다 구체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평가할 수가 있고 또 피부로 느껴보면서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무엇이 필요로 하고 또 우리와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을 할수 있는지를 더 정확하게 식별을 할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윤석열 정부의 가치 외교 또 책임 외교의 실천 기조가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 그리고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글로벌 차원에서 긴밀하게 연대한다라는 명분도 작용했다고 볼 것입니다. 특히 이번 윤 대통령 내외분의 우크라이나 방문으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한국 대통령 내외의 방문을 크게 관심 있게 지켜보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라고 우크라이나 정부가 떠나기 전에 우리에게 인사로 알려왔습니다. 7월 14일 금요일 저녁에 항공기편, 육로편, 기차편 세 가지를 섞어서 편도에 14시간이 걸렸습니다. 오는데 13시간이 걸렸습니다. 따라서 27시간을 이동을 했고 현지에서 체류한 시간은 11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체류한 시간에 비해서 몇 배로 이동한 시간이 훨씬 길고 험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어려운 결정을 해서 다녀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지에서 소화한 일정입니다. 부차시를 먼저 방문했고요. 여기는 피폭지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건물이나 차량 같은 피해 현장을 둘러본과 동시에 성 앤드류 성당에 들어서 우크라이나 외교부와 담당 검찰 담당관들의 안내에 따라서 지난 1년 수개월 동안에 일어난 인명 피해 그리고 대학살 그리고 폭격의 현장을 사진전으로 전시해 놓은 현장에서 상세하게 장면을 보면서 설명을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이르핀시에 그 다음에 들렸는데요. 여기는 키우 수도의 인근 도시로 거의 수도까지 점령당할 뻔한 마지막 순간에 결연하게 러시아와 전투를 벌여서 막아냈다 해서 영웅 도시라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키우 수도 내 대통령궁 인근에 전사자 추모의 벽에 내외분이 찾아서 헌화를 했습니다. 이어서 마린스키 궁 내에서 대통령 공식 환영식이 진행되고 단독 회담, 확대 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공동 언론 발표를 했고요.
공동언론 발표에 의해서 정상 내외를 위한 공식 오찬이 마련되었습니다. 오찬 이후에는 젤렌스키 대통령 내분의 직접 안내로 11세기에 지어진 시내 소피아 성당을 둘러봤습니다. 이 성당은 당시에 1100년대 이후부터 유럽 내 외교 사절이 올 때마다 처음으로 들러서 공식 수속을 하고 외교 대화를 나누는 채널로 활용했던 역사도 있고, 또 우크라이나의 역사 속에서 어떤 건축의 의미를 가지고 또 문화적인 의미를 가지는지 직접 대통령 내분이 설명을 했고 들었습니다. 이어서 대통령 내외부는 국립아동병원에 마지막으로 들러서 부상 치료 중인 아동 그리고 그 가족을 위로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한국 문화, 특히 그 아픈 와중에서도 K-POP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었고, 우리나라가 이런 우크라이나에 부상을 입은 군인들뿐만 아니라 민간인들 그리고 아동을 위해서도 어떻게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검토해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께서 정상회담이 열리는 시간에 별도로 올레나 젤린스카 여사와 키우 아동인권보호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이 인권센터에는 전쟁 초기에 약 2만 명의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이 러시아로 납치됐다가 힘겹게 제3국을 통해서 귀환한 380여 명의 어린이들이 수용돼서 아직도 정신치료를 받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굉장한 정신적인 고통과 트라우마가 아직 남아있고, 이들은 성적 학대를 당하기도 하였고, 또 러시아에 잡혀 들어가서 우크라이나 정체성 지우기 교육을 받기도 했고요. 또 러시아의 군인들과 국민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데 프로파간다로 활용되기도 했고, 이렇게 해서 중대한 국제인권탄압이자 또 아동인권학대, 강제이주의 사유가 되어서 현재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러시아 지도자가 체포영장을 발부된 주요 사유이기도 합니다. 그중에 한 어린이가 여사님의 손목에 문신 스티커를 붙여주었는데요. 지뢰 폭탄을 탐지하는 강아지가 놀이터에서 어린아이를 이끌고 가는 그런 스티커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놀이터 그리고 어린이의 장난감 시설까지 러시아 부대가 퇴거를 하면서 지뢰를 설치해놨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국토의 상당 부분은 물론 이런 아동, 어린이까지도 현재도 지뢰 폭발에 큰 위험을 안고 놀이터에서 놀고 있다. 이런 인권의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확인한 9개 대우크라이나 지원 패키지는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히로시마 G7 회의에 젤린스키 대통령이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 향후 재건 사업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우리가 받고, 이번 우크라이나 방문 이후에 안보 분야 세 가지, 인도 분야 세 가지, 재건 분야 세 가지, 이렇게 9개 패키지를 마련하였습니다. 안보 분야의 첫 번째는 평화 공식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준비하는데 우크라이나와 긴밀히 협력하는 것입니다. 젤린스키 대통령이 발표한 피스 포뮬라, 평화 공식을 이행하고 글로벌 차원에서 협력하는 국제 리더들 간의 평화 공식 정상회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군수 물자 지원을 보다 확대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중장기적으로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방위산업 협력을 계획하고 구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식량 안보 그리고 에너지 안보에 있어서 국제적 기여와 협력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인도주의 분야에 들어가서 우리의 네 번째 기여는 안전장비 지원을 더욱 확대하는 것입니다. 특히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뢰 탐지기, 지뢰 제거기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수요가 절박할 만큼 컸다라고 평가가 돼서 여기에 대한 지원을 더욱더 확대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항목으로 재정 지원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 수행 능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세계은행을 통해서라든지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우크라이나의 재정 상황을 적절한 수준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아동을 위한 심리, 정신적 치료 그리고 인도주의적인 기본적인 지원 체계를 들 수가 있습니다. 재건 분야로 넘어가서 7번 항목은 EDCF, 대외경제협력기금을 통한 지원, 그리고 ODA, 무상원조를 지원을 통한 두 가지의 지원 패키지를 적절히 배합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우크라이나는 2차 전지, 전기 자동차 생산, 금속, 재련 분야까지 우리 기업에 직접 투자를 요청해 왔습니다. 따라서 폴란드와 함께 3자 간의 재건 MOU를 체결하긴 했지만 장기적으로 봐서 방산 분야, 그리고 공급망 분야, 기본 인프라와 관련된 자동차 분야, 차세대 배터리 분야, 그리고 통신, 디지털 분야까지 우리나라 기업들의 직접적인 투자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여덟 번째 항목으로 교육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취약한 교육 상황을 만회하기 위해서 더 많은 랩탑 그리고 컴퓨터, 노트북을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탑재한 교육 프로그램도 우리가 지원을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온, 오프라인에 걸친 우크라이나 어린이를 위한 그리고 학생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큰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세대를 위한 윤석열 젤린스키 장학금 설립이 되겠습니다. 한국에 유학 와 있는 우크라이나 유학생들을 위한 지원 그리고 향후 양국 젊은 세대들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활성화한 교육 교류 협력을 더욱더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9개 안보, 인도, 재건 분야에 걸친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를 말씀드렸습니다.